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태양광 사업은 매우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 높은 시설비 외에도 발전 효율이 날씨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약점 역시 존재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정남향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발전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업 현장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나무 등 지장물이 있으면 그로 인해 음영이 발생하고 이것이 패널 표면을 가릴 경우 발전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은 먼지나 새의 배설물 등 각종 이물질로 인한 오염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를 통해 발전 효율 감소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합니다. 패널 표면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전 시스템의 전력 생산량, 전압, 전류,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이 감지될 경우 빠른 조치를 통해 발전량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100kW 기준 약 1억 원 이상의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단순 시설비이며 부지가 없다면 땅을 새로 매입해야 하고 한전 인입비부터 토목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저리에 설치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금융권이나 펀드 팩토링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자금 융통이 가능하지만 금리 부분이라든지 지원 규모 면에서 애광공의 금융지원 사업 쪽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설치 용량이 적을수록 자부담의 비율을 늘리고 설치 용량이 커질수록 대출 비율을 늘리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 가능한 자금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입부터 제품 선정, 시공 업체와의 계약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전문 업체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마치 옥석을 가려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 파트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또는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전력 판매 가격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시장 동향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 자신에게 맞는 판매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